지금부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성일 동지께서 오중업 7년대 칭호를 수여받은 조선인민군 근위 제487 군부대를 시찰하신 소식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조선노동당 초홍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우리 당과 우리 민의 위대한 용도자 김성일 동지께서는 오중업 7년대 칭호를 수여받은 조선인민군 근위 제487 군부대를 시찰하셨습니다. 최고 사령관기를 높이 날리며 선군혁명 총진군기를 힘차게 다그치고 있는 군부대에는 수령 결성의 혁명적 열풍이 뜨겁게 굽이치고 있었습니다. 조선인민군 최고 사령관 김성일 동지께서 군부대에 도착하시자 천지를 진동하는 만세 환호성이 터져오르고 경의하는 최고사령관 김성일 동지를 위하여 한 목숨 바쳐 싸우자 총폭탄 결성이란 우렁찬 구호의 함성이 4월의 하늘가로 울려 퍼졌습니다. 조선인민군 대장들인 리명수 동지, 현철의 동지, 박재경 동지가 동행했습니다. 최고사령관 김성일 동지를 현지에서 군부대 지휘관들이 영접했습니다. 김성일 동지께서는 부대의 임무 수행과 훈련 총령을 요의하신 다음 군부대장의 안내를 받으시며 영역실을 돌아보셨습니다. 군부대는 지난 조국해방 전쟁 시기 공화국 영웅들을 비롯한 많은 수훈자들을 배출함으로써 김일성 훈장, 근위 칭호를 수여받은 빛나는 투쟁 전통을 가지고 있는 부대입니다. 김성일 동지께서는 군부대는 조국 보위와 사회주의 건설에서 조선인민군의 영적 기계를 남김없이 시위한 위훈 많은 부대라고 하시면서 군부대 군인들은 자랑스러운 전통을 살려 앞으로도 백전백승의 위엄을 떨쳐가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김성일 동지께서는 군인회관 도서실을 비롯한 문화교양시설들을 돌아보시면서 군인들에 대한 정치사상사업 실태를 구체적으로 알아보셨습니다. 김성일 동지께서는 부대에서 활발히 벌리고 있는 혁명교양, 계급교양 정령을 요의하시고 군인들의 특성에 맞게 정치사상사업을 실속있게 진행하고 있는 데 대하여 높이 평가하셨습니다. 김성일 동지께서는 고생을 모르고 자라난 새 세대들에 대한 교양에서 계급교양은 특별히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고 하시면서 군인들 속에서 혁명교양, 계급교양, 사회주의, 애국주의 교양을 더욱 강화하여 모든 군인들이 사상과 정신, 도덕과 문화, 투쟁 기품과 일본세에서 사회의 본보기가 되고 인민의 거울이 되게 해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김성일 동지께서는 부대에서 도서실을 잘 꾸리고 혁명적인 독서 기품을 확립한 것은 아주 좋은 일이라고 치하하셨습니다. 김성일 동지께서는 책은 일생을 살아가는 데서 순간도 놓지 말아야 할 생활의 길동무이며 훌륭한 스승이라고 하시면서 모든 군인들을 혁명적인 소설을 비롯한 도서들을 열심히 담독하는 정열적인 독서가로 키워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김성일 동지께서는 공원처럼 알뜰하게 정리된 병영 군내와 야외 휴식장을 돌아보시면서 부대관리 총령을 요의하셨습니다. 김성일 동지께서는 병영군의 빼곡히 들어찬 울창한 소림과 올봄 식수 계절의 정성껏 심은 갖가지 과일나무들을 보시고 언제나 조국의 미래를 안고 사는 부대군인들의 숭고한 애국심을 높이 평가하셨습니다. 김성일 동지께서는 인민군 군인들은 조국의 일목일처도 생명처럼 귀중히 여기는 열렬한 애국자, 당의 로선과 정책을 앞장서 관철하는 선봉투사들이라고 하시면서 이런 사상의 강군이 방선을 지켜 서 있기에 우리 조국은 금성철벽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김성일 동지께서는 이어 조양실, 침실, 세목장 등 여러 곳을 돌아보시면서 병사들의 생활에 깊은 관심을 돌리셨습니다. 김성일 동지께서는 하나같이 깨끗하고 아담하게 꾸려진 후방시설들을 보시고 부대의 지휘관 병사들이 합심하여 훌륭한 생활 조건을 마련한 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면서 그들의 간진 살림살이 기풍을 높이 평가하셨습니다.
김성일 동지께서는 부대 지휘관들로부터 새해 부업준비총령에 대한 상세한 보고를 받으시고 준비사업을 착실히 하여 올해 부업농사에서 더 큰 성과를 일으켜야 한다고 하시면서 그를 위한 방도들을 일일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경의하는 최고사령관 김성일 동지께서는 부대의 군인들이 조국보위 성전에서 근위병의 영예를 계속 빛내가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면서 그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셨습니다.